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톡TV입니다. 오늘은 또 잡담 시간. 영화 점퍼에서 제가 떠올린 주식 투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순간이동 초능력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순간이동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비단 이 점퍼라는 작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프레드 베스터의 타이거 타이거라는 책과도 설정이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SF 좋아하시면은 이 책도 한번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이 점퍼의 주인공인 데이빗이라는 친구는 어느 날 자기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은 여기를 이제 주의 깊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촥 해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타이거 타이거의 조운트라는 것도 같은 설정인데 이게 이동할 때 일종의 이제 준비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의 거리는 초반에는 이렇게 단거리겠지만은 트레이닝을 할수록 점점 더 멀리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엄청 먼 거리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반면에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단거리를 이게 여러 번 가야겠죠. 그래서 능력을 이렇게 실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보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이 아주 물리적으로 완전히 멀리 떨어진 곳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여기서 이 능력의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들을 다 이제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요 장소들은 이제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놓고 사진을 보고 샥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자유로운 영혼들, 전업투자자들이 떠오르는데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샤샤샥 하면서 뭔가 이렇게 득을 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처음엔 늘 그렇듯이 능력을 이용해서 이제 필요 이상의 돈을 엄청 가지게 되고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신이 된 것처럼 즐기면서 지내게 되죠. 주식 투자로 치면은 이 종목 저 종목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저기서 수익을 내면서 막 나 잘났다 이러면서 사는 거죠. 보통 그 과정에서 이제 미약하게 시세의 왜곡에 이바지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어느 날 롤랜드라는 애가 와요. 대뜸 나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그동안 여기저기 얍삽하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안 들켰지? 하면서 오는데 이 존재는 이제 주인공 같은 친구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장의 다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기관 투자자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실제 좀 나대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회만 되면 발목을 잡으려고 하죠. 이런 순간이동 능력자는 전기 쇼크를 맞으면 그 능력을 쓰지 못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깡총깡총 잘 도망댕기는 전업 투자자들은 상당히 날쌔고 빠른 존재지만 어닝 쇼크라든가 악재를 맞이게 되면 자기 멋대로 이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왕창 물리게 되기 때문에 웬만큼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죠. 야, 너 그렇게 사는 게 영원할 줄 알았어? 너 그동안에 결과에 책임도 안 지고 네 멋대로 막 떠들면서 사는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어쨌든 주인공은 그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제 또 다른 선수, 이제 그리핀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도 능력자예요. 야, 너만 그런 능력 있냐? 나도 다 할 줄 알아. 그거 방법만 알면은 열심히 깡총깡총 뛰어댕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초짜니까 여기저기 티 다 내고 댕겼지? 나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도 다 안다고. 실제로 선수들 중에서 나 이걸로 저걸로 돈 벌었다 하면서 뭐 얼굴 까고 나오시는 이런 분들 대충 보면은 어떤 타입인지는 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굳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 투자판에 있으면 어떻게든 뭐 직간접적으로 존재를 파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어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막 여기저기 점핑하는 전업들 그리고 그들과 앙숙인 어떤 투자자들이 있죠. 서로 기질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물론 현실에서는 이렇게 야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사이가 별로 안 좋겠죠. 전업 투자자들은 기관들이 받아줬다 그러면 치고 나갔다가 막 티티 다른 데로 도망가고 기관들은 뭐야 얘네들 붙었어? 야, 시세 튀었네 티티 뭐 이런 식의 관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워낙 염치가 없는 친구라서 그리핀이 모아놓은 자료를 막 내놓으라고 합니다. 요새 다른 사람들 뭐합니까? 뭐 사야 됩니까? 이런 거 막 내놓으라는 거죠. 당연히 안 주죠. 야, 내가 이거 취업한다고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는 보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 4년 전 자료는 어차피 도움이 안 돼.
적시성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뭐 같이 팀플레이 스터디라도 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만 미안하지만 난 독고다이라 별로 같이 하고 싶지가 않네. 보통 이게 좀 잘하신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존심도 되게 강한 편이고 솔로 플레이를 많이 하시죠. 뭐 굳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뭐 귀찮게 막 연락할 이유도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자꾸 주인공이 따라와요. 나 같이 하자고. 얘가 이 종목 사면은 뭐 여기 따라오고. 그만하라 해도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 싫다고. 근데 계속 막 이렇게 늘러붙습니다. 시대요. 주인공 어쨌든 어쨌든 그리핀은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몇 개의 노하우를 전수해 줍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들도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자금이 좀 크더라도 혹은 종목이 좀 규모가 크더라도 너무 막 무리만 하지 않으면은 기존처럼 막 매매하면서 시가를 막 움직일 수도 있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커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시세가 돼버리죠. 자, 그리고 이런 능력자들은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웬만한 선수들이 특정 종목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면은 그 과정에서 대충 티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막 글도 쓰고 막 영상도 남기고 이러면서 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댕겨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포착해가지고 뭐 유의미하게 따라다니던가 그거에 대응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많이 그래요. 주인공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롤랜드하고 다시 한판 붙게 되는데 뭐 이게 이때 물어봅니다.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나는 뭐 그냥 내 멋대로 살았지. 내가 너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준 것도 없잖아. 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너 같은 애들이 이 시장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돼 있다. 그래서 난 네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주인공은 이제 위기 탈출을 위해서 건물을 순간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야 어떤 거는 그런 네 방식대로는 안 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성공을 시킵니다. 이 역량이 엄청 뛰어난 선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았던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큰 자금이 단기간에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라는 뭐 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종목들에서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집이 빠그라지듯이 주식도 이렇게 시세에서 스크래치가 나게 됩니다. 자, 주인공은 그래도 난 다르다면서 내가 맘먹으면은 사람들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뭐 살려는 드렸잖아 이러면서 끝나게 되는데 주인공이 버리고 간 이제 롤랜드의 상황은 이게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게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냐. 자, 이게 잡주는 아니니까 내가 밀고 나가서 막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 시장에서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보통 이 친구가 흑화가 돼가지고 또 다른 점퍼가 돼서 나타나겠죠.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자,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영화 점퍼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제가 떠오른 부분들을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게 점퍼는 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재미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아요. 막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